안녕하십니까. 지금 촬영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제 하겠죠? 오늘 한양도 성격. 안녕하세요. 헬로 트래킹의 정우. 게스트 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프로젝트 공룡 첫 번째 미션을 하러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 바로 한양 도성길로 왔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10km 이상 걷는 미션이기 때문에 한양 도성길을 걸으면서 동규에게 장거리 산행 약간의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공룡 능선을 처음부터 바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걷기 하는 그 키로수를 늘려가면서 저도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고요. 한양 도성길이 어떤 길인지 여전히 모릅니다. 네, 신선대도 몰랐고요. 한양 도성길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어떤 길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도성길이 총 4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출발할 구간은 3구간인 이제 동대문 역사박물관 쪽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문이 광희문. 해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제가 이제 남산으로 올라갈 거고요. 가실까요? 굉장히 좀 자신감이 많이 있는데 가셔야 할까요? 18km 정도면은 뭐 군대에서 행군할 때 빼고는 뭐 걸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걷는 거라서 오늘 도중에 이탈하지 않고 열심히 완등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가시죠. 오늘의 코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광희문에서 출발해서 원점 회귀를 하는 약 22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상승 고도는 1100m, 하강 고도는 1121m가 되겠습니다. 산행 시간은 9시간 소요되었고 산행 난이도는 초중급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코스는 남산, 인왕산, 그리고 낙산공원에서 조망이 좋고 도성길 중간에 음식점과 편의점이 많아 식음료 보충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문들마다 스탬프 지도와 함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스탬프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코스는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남산과 인왕산 그리고 북악산에서 짧지만 강도 있는 오르막길이 있어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형님, 근데 여기 이정표가 따로 그렇게 막 없네요. 3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가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GPS나 이제 그런 파일들이 없으면 길을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아, 저 같은 등린이가 처음으로 막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지도 앱이나 그다음에 등산 앱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가는 걸 난 추천을 하지. 하나로 처음 왔을 때는 여긴가 저긴가 되게 헤맸었어. 응. 근데 바닥에 보면은 한양 도성길이라고 마크가 박혀 있어. 아까 봤지?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안도감을 주긴 해. 확실히 여기는 조금 등력을 쌓은 후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아니야. 그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자. 뭐 지도만 잘 보고 다니면 되겠죠. 오늘 든든한 정우 형님도 같이 다니니까 저는 이제 병아리처럼 잘 졸졸졸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게 이렇게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러면 안 돼. 아 조용히. 조용히 얘기해. 그 정도까지. 아 그건 너무 투머치 하겠다. 조용히 얘기해야겠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신라호텔 보이지? 아 저기 신라호텔이요? 신라호텔 옆을 걸어갈 거야. 신라호텔 옆에 보면은 도성이 있단 말이야. 거기도. 그래서 그 벽도 보면서 가게 될 거고. 이제 주택가를 벗어나면은 사실상 길 찾기는 되게 쉬워. 오. 이런 이제 삼각길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멋있어 멋있어. 우와 웅장한데요? 알기 전에는 그냥 벽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한양 도성길이라는 거 알고 보니까 아 외곽 벽이구나. 그치, 그치. 이렇게 알게 되네요. 보면은 아래쪽에는 가로로 긴 돌들이 있는 것 같고 위쪽으로 갈수록 되게 돌들이 조그매지면서 촘촘해집니다. 해조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뭔가 돌을 가져오면 흙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치닥치닥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메우는 느낌이었다면 빈 공간에 이렇게 흙으로 메우고 세종대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판판한 돌을 갖고 이제 만드는 과정. 그래서 태조 때랑 세종 때랑 인부 수가 달라. 태조 때가 내가 알기로 한 12만 명 정도가 이제 어허. 와서 이 도성길을 만들었고 네. 세종 때가 33만 명인가?
더 많이 증가가 되네. 거의 한 2.7배? 이렇게 그냥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좀 보이고 그냥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냥 걸어 다녔을 거예요. 벽인갑다 하고. 또 뭔가 발견했습니다. 많이 발견하네? 각자 성석 위치래요. 한양도성을 사실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 길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쌓으려면은 구역을 나눠야 되지? 그렇죠. 업무 분담이 되어야죠. 그치.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97개인가 98개로 이게 나눴다고 들었어. 아. 그래서 그 나눈 구역들을 각 도 이런 데서 와서 한 거야. 강원도, 함경도 막 이런 데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인부들이 와서 그 구간들을 공사를 한 거야. 아, 그 도를 대표하는 약간 인부 짱짱 인무. 그래서 각자 성서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인부 대표가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고. 어느 도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혹시나 그 벽에 문제가 생기면 문책하지 않았을까. 야, 함경도 누구? 여기 12포인트 누구야? 이 시대로 치면 이제 건설소 소장님이라고. 그렇지. 제가 여기 소장인데요.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 다시 해. 책임 있게 이제 공사를 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신기하네요. 그때부터 뭔가 이제 체계적인 건설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업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확실히 일도 비효율적으로 말고 효율적으로 일을 했었다는 것을 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우리 역사 잘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요. 여갈못대. 여갈못인데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네. 아는 내에서 최대한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툭 던져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막 이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과 좀 다른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예,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학과 하시거든요. 나중에 모셔와야겠네.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모셔와야겠어. 네, 아유, 정말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촘촘해졌어요. 그치. 여긴 또 커지네요. 다시. 커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2000년대. 현 정부 누군가 시절에 했었겠죠? 그치.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런 틈 사이에 21세기가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한양 조선길 건설은 살아있어요. 조상님들 듣고 계시나요? 우리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뿌듯하게 봐주세요. 형님, 뭔가 많은 이정표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신라 호텔은 지나갔고 이제 반야트리 호텔로 이제 넘어가서 그쪽 끼고 이제 남산으로 올라갈 거야. 여기 한양 도성 순성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치, 순성놀이 아까 말했잖아 내가. 순성놀이? 저 아까 신선놀이라고 잘못 들었어요. 아, 역시 우리 양반님들이 이제 신선놀이를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순성. 순성놀이. 예전에는 순성놀이라고 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볍게 걸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순성놀이라는 게 예전에는 한양도성길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막 삼엄한 곳이 아니라 편하게 걷고 할 수 있는 곳이었구나 라는 그렇죠. 게 좀 예측이 되더라고. 약간 지금의 공원 같은 느낌. 그치 그치. 여의도 한강공원 그런 느낌. 왜냐면 순성놀이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거기 총 있고 막 화살 있고 그러면은 못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다네 남산공원에 왔다네. 형님, 김용환 지사님이라고 하네요. 어떤 분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니.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아쉽네. 형님께서 너무 해설을 잘해주시니까 뭐든지 알 거라고 생각했어. 엄청 대단하신 분이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동상까지 세워진 정도는. 여기 대단하신 분들 많네. 자전거를 타고 이 언덕길을. 이분들도 대단하시니까 동상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르막길인 거 알지? 여기서부터 남산 쭉 올라가. 이제부터 남산공원 시작이네요. 이제 내리막길이 없다. 약간 헬로트레킹 인트로? 오늘 코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띠리리리리. 우리의 루트는 오늘 이 지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아쉬움. 아, 여기 있잖아. 이런 거 따라가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 이정표가 이정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잘 돼 있네. 이제 여기 계단이 나오는데 이 계단 진짜 길어요. 아, 그래요? 오늘 총 3개의 피크 중에서 첫 번째 피크가 되겠죠? 그렇군요. 인왕산, 북악산 제외하고 이 남산 꽤 많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도 끝이 없다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계단이에요. 아, 약간 쉬는 구간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맞아, 맞아. 어. 근데 여기는 또 올라가면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문명인이 된다. 저희 이제 마이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직 문명인이 덜 돼가지고 마이크 꼽는 부분 살짝 착각했습니다. 음질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정성스럽게 촬영하는 헬로 트래킹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제가 웬만하면은 다시 시작하려 했는데 너무 멀리 왔어. 제가 여러분 이거 다 제 탓이거든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다시 시작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음질이 안 좋은 소스를 보여드리지만은 큰 안양으로 이해해 주십사. 지금부터는 깨끗한 음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 찍고 있어요? 신선대보다 어려워요. 여기 뭐 300이라고 써있지? 네. 내가 알기로 한 700 넘게까지 있거든? 아, 이게 계단 숫자예요? 계단 숫자를 누가 좀 써놨더라고. 확실한 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세보진 않아서. 아유, 친절하신 분이네요. 영혼이 갇혀버렸어. 돌아가기도 까마득해. 도중 이탈로가 없네요. 그냥 앞으로 가던가 뒤로 가던가 그냥 양자택일이에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쭉 갈 수밖에 없죠. 형님, 얼만큼 왔죠? 이제 다 왔어. 이제 우리 왔던 길 다 보이잖아. 100만 21, 100만 22, 629, 640, 5, 지붕이 날아갔어. 같이 봐요. 저기 북한산. 와, 진짜 넓다. 그지? 북한산이랑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북악산, 인왕산. 우리 이제 저쪽 갈 거야. 저쪽이요? 저기? 금방 가겠지? 금방, 예. 금방 갈 것 같네요. 다 왔다는 말이요? 제가 출연한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 왔다는 말은 저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린 여러분들, 다 왔다는 말은 잠깐 저희를 또 안정시키기 위한 말이니까 우리는 또 우리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시원하다. 차원이 다른 시원함. 룬닥스 마켓 팬츠. 이제 춥다. 근데 뭐 이렇게만 가면 되게 재밌게 갈 수 있어. 보고 있는 게 다 되게 지루하지가 않고 지금 보는 이 시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진짜 심심한 줄 모르고 걷고 있긴 해요. 여기 이제 파노라마 조망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남산타워. 여기가 정상인가요? 여기 다 보이지 이제? 저기 인왕산, 저기 안산, 인왕산, 북악산 다 보이지? 뒤쪽으로 이제 북한산. 우리가 저기까지 다 가는 거죠 오늘? 오늘 저쪽 인왕산 갔다가 저 내려와가지고 북악산 타고 DDP 쪽 다시 가는 거지. 아, 저기가 DDP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외곽길이 딱 보여요. 나는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양 도성길이라고 해서 그냥 길인가 보다 했는데 조성되어 있는 그 안쪽이 한양이었다는 것도 그치, 너무 그치. 신기했어요. 안쪽은 한양, 그 벽 바깥은 그냥 다 지방. 한양을 딱 구분짓는 울타리였던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한양의 테두리를 걷는 날이네요. 길 찾기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가 커피숍인가? 여기 맛있겠다. 달달한 거 좀 먹을까? 그럼 좋습니다. 그냥 아이스 초코. Can you help me first? 맛있겠어요. 이렇게 장시간 걷는 중에 살짝 이제 카페인도 충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재충전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페인 충전 끝냈고요. 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남산에서 숭례문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네. 이제 저기 인왕산 가기 전까지는 화산길과 평지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기 엄청 사람이 많다. 나 여기 내려갈 때마다 좀 힘든 게 텁이 좀 낮으면 좋은데 텁이 높아가지고 내려갈 때 좀 불편하더라고. 저 한 번은 오른발, 한 번은 왼발 이렇게 내려가서 탁탁탁탁탁.
여기 보시면 이제 공사를 하다가 만 재개발비가 공사비가 이렇게 입금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공사를 멈췄거든요. 그러네. 해설사님 계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게요. 저희는 이 가이드 선생님의 이 축성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벽 외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아, 우연찮게 이렇게 또 해설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우연찮게 또 이렇게 껴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나라의 그 건축의 DNA는 우리 그 선조님들 선조 때부터 이제 들어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네. 재밌는 교육을 받고 맞아요. 해설을 듣고 이제 어느새 여기 안중근 선생님의 동상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룡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그래, 얼마나 좋아, 그지? 정말 참여하기 잘했다. 그지? 참여를 내가 한 건지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숭례문이 보이기 시작한다. 짠! 여러분 보이시나요? 숭례문! 숭례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줄? 댓글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모르죠. 솔직히 동규가 가끔 이런 말을 하면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게 갑자기 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랑 똑같은 생각인가요? 잘 먹었다. 저희는 되게 순식간에 좀 편의점에서 여기 좀 잠깐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쪽이 이제 여기 도장 찍는 곳. 오! 사람도 꽤 있네? 나 너무 가고 싶었는데. 종이도 다 들어있어 안에. 아 그래요? 제 생에 처음으로 도장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그러면 이제 도장을 찍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안 됐고 짜.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됐어요. 그래서 잘했어. 생각보다 꼭 눌러야 되네요. 성인 남자 성인 남자 기준으로 3660 칼로리가 소모된대요. 저 오늘 3660 칼로리 소모하네요. 그렇지. 너무 행복해. 우리 이제 이거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다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와 형님, 여정표가 또 있어요. 한양, 도성, 순성길 이정표가 또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빌딩 한가운데 있어요. 옛날 건축 기법과 현대 건축 기법이 공존하는 곳. 여긴 지방이었네. 아 그러네요. 그럼 옛날에 서울역은 지방이었네. 여기 지금 이 저희가 이제 브이로그 보면은 이쪽은 옛날 건축 기법과 이쪽은 이제 현대 건축 기법이 같이 보여요. 그래. 역사가 지금 역사가 현대와, 나눠져 있다. 현대와 우리 선조들의 건축 기법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도니문터도 또 재밌는 또 이제 거기 이야기가 있어. 동대문이다, 뭐 숭례문이다. 되게 매스컴이나 이런 미디어에서 되게 노출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익숙한데 도니문은 저는 조금 처음 들어봤고 생소한 문이에요. 사실 지금은 현존은 하진 않으니까. 아. 그래서 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도니문터가 그 터가 그 있었던 그치. 곳이다. 도니문이 있었다. 도니문 에어리아네요. 그 도니문이 일제강점기 때 철로를 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부셔버렸어요. 아 슬픈 사연이 있는 거지 사실. 일제강점기 정말. 그때 거기는 아직은 남아 있진 않지만 그 터에 대한 그런 내용만 남아 있어.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까 저쪽 반대쪽에서 저기 국가대로 아래 내려가서 여기로 건너서 다시 올라온 거고요. 수납빌딩 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서. 쭉 가면 도니문 터가 나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우리 헤더트래킹 컨텐츠를 보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참고해주세요. 나도 여기를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많이 헤매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 도니문에 왔다네. 도니라네. 야, 하늘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죠. 보자. 자,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도니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를 경험해보라고 문화산업을 잘 해놨네요. 어머, 그림이 다른데? 그건 다르지. 이건 누굴까요? 누군가지. 누군가. 이제 저희는
속정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인왕산 먼저 가겠다. 어, 인왕산 먼저 들리고. 와. 뿌듯하지? 아, 너무 재밌어요. 오늘 안에 다 이 도장을 빨리 채우고 싶은데요. 어, 그런 욕구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막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그러면 다시 이거 가방에 넣고 저희는 인왕산으로 갈까? 인왕산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어서. 안 돼, 안 돼. 가자. 가야지. 아, 여기 꽃이 많이 폈다. 그러게요. 이거 무슨 꽃이지? 이거 뭐지? 벚꽃은 아니잖아. 하얀 거. 매화? 헬프님들 혹시 이게 무슨 꽃인지 저희 이 남정네 두 명은 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는 여러분들은 댓글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사. 이 꽃 진짜 이쁘네요, 이 꽃. 이 파란 하늘에 되게 잘 어울리잖아. 그러게요. 아, 기가 막힌다.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택가로 들어왔네요. 이제 이 주택가로 또 들어오는 문턱부터는 소리를 낮춰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주지 않게 걸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근데 브이로그를 왜 킨 거죠? 그래서 뭐 신기하니까. 인왕산을 가기 전에 주택가를 한번 또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를 지나고 편의점만 지나면 주구장창 올라갑니다. 지금 체력을 많이 비축을 해놔야겠네요. 맞아요. 대신 인왕산 끝나면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인왕산 딱 기다려? 현아랑 옛날에 데이트할 때 되게 좀 자주 갔던 곳인데 식사가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그냥 맛있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 저도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아, 여기로 가는 건가요? 그쵸, 여기 인왕산. 아, 저기 이정표도 있네요. 아. 보여드리고 싶다. 건강산책 1코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가 되게 이런 문화 사업을 되게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 알아두면은 되게 재밌게 우리나라를 돌 수 있겠네요. 또 오르막길이 시작하니까 이따가 또 뭐 브이로그 키러 오겠습니다. 와, 미쳤다. 형님 저기 보세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또 올라갈 곳이, 제가 느낀 약간 인왕산 이 코스는 뭔가 부담스럽게 등서나 비싼 거 신어서 막 그렇게만 다녀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신는 그런 운동화 있잖아요. 맞아. 그런 운동화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잘 길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숨이 안 나. 누구나 진입 장벽이 좀 낮네요. 도심 속에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곳? 이게 이제 이쪽이다. 오, 이제 인왕산 시작 딱 스타트 지점인가요? 여기가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올라간다. 아, 제가 그러면은 약간 체력을 어떻게 좀 비축을 해야 될까요? 가다 힘들면 좀 쉬고. 중간중간에 가다, 그래도 평지가 좀 있나 봐요? 있긴 한데 사실 좀 짧고 그냥 올라가다 힘들어도 사실 쉬어도 돼. 이제 뭐 너가 부담을 갖고 막 빨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또 우리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네, 하늘 오늘 예쁘잖아. 네. 보면서 그냥 가면 돼. 좋습니다. 그러면 가실까요? 가보자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형님. 저는 천천히 갈랍니다. 아, 나 여태까지 서울 살면서 인왕산을 왜 지금 알았을까요? 한 번도 안 와봤나? 네, 저는 아예 처음 그래? 와봤어요. 아, 그래? 네. 나 처음 한 줄 몰랐다. 저는 이제 헬로 트레킹이랑 같이 다니면서 좀 산을 알게 되는 완전 초보자. 버퍼링 되고 있는데 지금 말이. 경사도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약간 불암산 정도예요. 불암산 정도의 난이도다. 역시 문학산을 한번 경험하면 다른 산들이 쉬워지는 상대적으로. 야. 이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이 좁아가지고 1차선 도로예요. 1차선 도로. 여러분 수영장 다녀보셨죠? 이렇게 가는데 좀 쉬면은 할머니가 뒤에서 뚝뚝뚝 질러 빨리 가라고. 한번 계단 오르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각오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철계단이거든요. 두 개의 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돌계단, 철계단. 철계단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만 더 가면 되죠? 이제 여기가 이제 암벽 등반하는 곳. 암벽 등반? 아, 암릉길. 아, 이 정도는 뭐 이제 간편하죠. 은악산을 갔으니까요. 은악산 부심이 장난 아니네. 은악산을 갔으면 나 어디든 갈 수 있다니까. 아, 일왕산은 저에게 수영장입니다. 레일이 하나뿐이거든요.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의지가 부족하거나 의지 박약이신 분, 쉽게 포기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일왕산에 오셔서 뒷사람이 콕콕 찌르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살짝 스퍼트를 쏜 내보고 내 체력의 한계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일왕산에 오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야, 나왔다. 자, 거기다 왔다고 하는데 저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진짜. 여기. 진짜 정상인가 이제? 내가 정상석에서 사진 한 개 찍어줄게. 그래서 이거 찍고 바로 가야지. 네. 쉬는 시간 없이? 쉬는 시간 좀 갖고. 일단은 정상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거기 서봐. 오케이. 오, 좋아. 여러분들, 인왕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또 북악산으로 바로 출발을 해야 돼서 이렇게 인증만 간단하게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쪽이야. 여기에요? 다시 빡빡하는 느낌?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처음 출발했던 DDP 쪽 방향이랑 DDP. 그다음에 남산 아까 왔던 데지? 네, 남산. 그쪽이야.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인왕산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산 같아요. 서울에 미세먼지 없는 날은 올라오면 진짜 모든 걸 얻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러게요. 아까 불암산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기 인왕산도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런 경치, 경관? 어쨌든 뭔지 아시죠?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산이니까요. 우리 등린이 분들 혹은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인왕산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진짜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산까지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너가 이제 가야 될 곳이다. 그때 여기가 보이겠지. 무야호 하겠다 저기서. 우리가 가는 코스들이 항상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야. 나중에 저기 비봉능선에서 또 이제 북악산이랑 인왕산 이런 거 또 보면은 또 재밌다니까. 그렇죠. 또 제가 헬로 트레킹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지나칠 때 이렇게 여기는 이런 곳이야라고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그 30대가 되고 나니까 대화의 주제를 하나 더 꺼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그 기술이더라고요. 아, 맞아. 큰 무기야. 그래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나 뭔가 대화 주제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 이런 좋은 취미를 저도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힘을 내보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윤동주님 하면은 시인이죠? 근데 여기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여기가 이제 그 기점이야. 인왕산이 끝나고 북악산이 시작되는 곳.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밥 먹을 거야. 아, 나이스. 구암동으로 가서. 이거거든. 나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잘 보여요? 26,546 그리고 2,399 칼로리. 이거는 이제 제 몸무게를 기입을 한 거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칼로리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기하학적인 비정상적인 칼로리 선거 나왔거든요. 오늘 저녁은 굉장히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호박죽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호박죽. 여기서 정말 맛있네요. 그때 그 호박죽이 왜 이렇게 맛있었죠? 저 진짜 집에서는 뭐 어머니가 해주셔도 막 그렇게 막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와, 그 호박죽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였더라? 오리고기에 돼지고기, 뭐 고기가 들어간 가지찜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형수님이랑 데이트할 때 많이 가셨다고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 소중했던 곳을 또 저를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이번 공룡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정성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었던 거는 오랫동안 쉴 수 있었던 정우영한테 말하지 마세요. 코스 올리다 보니까 좀 쉴 시간이 길었다. 중간에 좀 점심 식사를 하신다 하면은 약간 슬로우 푸드를 드시면서 오랫동안 좀 앉아 계시고 출발하는 게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브로메스. 괜찮아, 이거 들려줘. 작고 가볍다. 룬닥스 로자켓. 와우, 창의문. 16시까지 입상 가능해. 16시까지? 지금 38분이니까 가능해. 야, 좀만 깔딱 잘못했으면 늦을 뻔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나무 계단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긴 다 계단으로 돼 있어. 아, 다 계단이야? 다 계단이야 그냥. 형님 계속 올라가지? 예. 내리막길이 없네요. 여기는 오르막길이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근데 오늘 여기만 올라가면 진짜 오르막길은 다 끝난다. 야, 이거 친절하게 힘드네. 그치? 길이 친절하게 힘들어. 지금 제 체력이 한 80% 쓴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20%로 지어 짜면서 완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정신력이군. 중간중간에 쉬고 밥 먹고 해서 그렇지. 그치. 그냥 논스톱을 했으면은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와, 거기 진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와. 아, 그래. 악산이야. 악산. 운악산도 그렇고, 북악산도 그렇고, 역시 악산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정우 형님이 분명히 다 왔다고 하는데, 뭐 저기 저 위에 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자꾸 다 왔다 가니까. 하, 진짜 형이니까 따라갔지. 동생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한번 힘내서 계속 가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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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야, 다 왔어. 드디어 다 온 곳입니까? 정상은 내가 좀 민망할 정도로 별거 아니, 없어. 민망하지 않아. 내가 여기를 왔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저 동규 북악산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저는 동대문까지 이제 슬렁슬렁. 슬렁슬렁 맞나요? 슬렁슬렁, 약간 이제 슬렁슬렁이지. 이제는 오르막길이 없으니까. 아, 내리막길만 있군요. 아무리 쉬고 밥 먹고 해도 힘든 코스는 힘든 코스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인왕북악을 한 번에 먼저 타는 것도 괜찮아. 힘 있을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처음 해버리고 남산을 마지막에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지. 이거다. 에? 이게 김신조 121 그 소나무. 아, 121 사태 소나무? 소나무가 왜 총에 맞았대? 그때 여기서 이제 총격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총에 맞긴 자국들이 있는 거야. 김신조 등 무장 공비들 31명이 들어왔었어. 와, 그냥 이렇게 산 타고 온 거네요? 28명 사살됐고 2명 도주. 와. 1명 생포했는데 그게 김신조. 근데 김신조 이분 대단하시지 않아? 그 북한에서 거기까지 능선 타고 오신 건데. 그러니까요. 거의 장거리 산행의 대가 아니야? 와. 아, 근데 여기서 무장 공비들을 잡아주신 우리 경찰분들, 군인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숙종문 다음에 포인트가 있나요? 포인트가 이제 거의 없어. 도심에 있는 우리의 공원, 해외에 있는 공원들은 되게 직각인 공원이 많다면, 그렇지? 공원들이 다 대체로 네모나게 되어 있죠.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형 공원이잖아. 다 이렇게 길게 쭉 뻗어가지고 이제 순성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맛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길들이 많아. 그래서 도심도 같이 껴있으면서 그 옆으로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숲길이나 이제 인도길들 그런 것들이 많지. 여기는 보여줘야 해. 길게 뻗은 성곽이 굉장히 아름답지.
저기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보면 이쪽에 건물들 있지?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타고 갈 거야. 힘들어서 말이 없는 것뿐. 도착했고 여기 숙정문. 숙정문 생각보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너가 더 귀엽다. 저는 무슨 문이라길래 동대문이나 숭례문 약간 이렇게 이런 거대한 문을 생각했는데 그냥 정문이네요. 조그만 숙정문이고 이제 우리는 알바의 안내소 쪽 방향으로 간다. 갑시다. 우선 시간이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얼렁얼렁 갑시다. 시계가 없네요. 가시다. 반납, 반납, 반납. 끝났다. 끝났다. 기쁨과 눈물 섞여 있는 문이네요. 찍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부각 거의 반 끝났다. 반이요? 이제 내려가야지. 아 맞다 맞다. 아 여긴 끝내고. 맞아. 부각산 절반 클리어. 1km 정도만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한성대 입구역으로 갈 거야. 네. 한성대 입구에서 이제 동대문으로 가는 게 이제 거의 낙상 구간이거든. 거기 낙상 구간이 진짜 멋있어. 나는 가볍게 간다고 하면 낙상 구간을 좀 추천하는 편이지. 아 진짜. 여러분 저 그래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잘 하고 있어요. 제가 기특기특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직 한양 도성길을 도전하지 못하신 등린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왔어. 명찰 반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시작입니까? 여기 직진하면 여기로 가야 된다? 와룡공원 방향으로. 여기는 해화동이네요. 아 그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쪽으로 직진하시지 마시고 이쪽 어린공원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진짜 내리막, 진짜 내리막. 이제 거의 내리막이야. 네, 이제 더 이상 오르막길이 보이잖아요. 어린공원 그의 끝은 어디일까? 여기가 이쪽이 낮에 오면은 햇살도 되게 잘 들어오거든. 아 그래요? 그리고 길이 어렵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여기 산림욕하기 되게 좋은 코스야. 아 오늘 안에 끝낼 수 있겠죠? 충분히. 정말 해암문 쪽에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이런 산길 자체가 없어. 이런 둘레길의 장점은 중간중간 보급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아 보급. 그러니까 맞네 보급. 식사 보급이나 식수 보급. 그래서 오늘 너도 배낭이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공룡 능선이나 이런 데는 진짜 다 챙겨가야 되거든. 내가 뭐 예를 들어 12시간을 산행을 한다면 12시간 동안 먹어야 될 물, 밥, 뭐 비상식량 이런 걸 다 챙겨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5월 달에는 되게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겠네요. 그치. 근데 내가 좀 많이 들고 올라가긴 할 거야. 너를 위한 짐꾼이 되는 거지. 제가 도중에 포기할까 봐. 제가 다 해준다, 다 해줘. 또 오르막이네? 굉장히 또 경사가도가 좀 있어요. 세상이 쉽게 너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러게요. 와, 근데 진짜 경치 죽인다. 그치? 진짜로. 산림욕하기 되게 좋다니까 여기가. 되게 나무 되게 많잖아. 그치? 조용하고. 나무도 많고 계속 북한산이 계속 보이니까. 이쪽에선 북한산 안 보이는데? 그냥 그렇다.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오케이. 시적 허용. 아 미안하다. 네.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북한이 계속 보이는.. 아 북한산이.. 북한산이.. 김신 조금도 북한산이 계속 보이는 것 같다. 야 오늘 꿀잠 자겠다. 그러게요. 꿀잠 자고 월요일날 또 출근하겠네. 아 내일 월요일이지? 네. 직장인들만 아는 이런 일요일의 고통. 사실상 형님은 주 7일 근무죠. 아, 뭐 그럴 수 있지. 회사도 다니고 또 주말에는 또 이제 등산 다니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제일 좋지. 헬로 트레킹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가끔 현아는 그런 얘기도 해. 야, 우리가 집에 오늘 있어봤자 뭐 했겠냐?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었겠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자연도 보고 바람도 쐬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장점이 있지 않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저도 오늘 프로젝트 공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냥 배 긁으면서 누워있었겠죠? 상상했어. 배 긁으면서 여러분 처음에 봤던 그 성곽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까도 계속 있었어. 자 여러분 아까 전부터 보고 있었던 성곽들이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지. 예.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못 보고.
내려갈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성곽. 다 보인다, 성곽들이. 언제 지어졌는지. 언제게요? 이건 숙종이지. 순조 아니에요? 정사각형이 숙종 때부터고. 숙종 때부터 계속 이렇게 된 거야, 정사각형으로. 그냥 숙종 때 이제 센세이션이 딱 한번 일어나고 그 센세이션이 그냥 계속 간 거야. 아. 그래서 그게 현대건설까지 이어졌다. 선조의 지혜가 현대건설까지 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한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지. 야, 해안분 1.4km밖에 안 남았다. 저게 우리 오늘 마지막 포인트예요?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포인트냐고 몇 번째 물어보는 것 같은데. 기쁨의 장소로 나왔다. 낙산공원 아니에요? 낙산공원은 더 가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진짜 허영이죠, 허영. 거기 해암은 찍고 낙산공원으로 올라갈 거야. 낙산공원인가 여긴가가 그거 있잖아. 그 뭐지? 벽에다가 그림 그려진 그 마을. 벽화마을. 벽화마을, 그치? 계단에. 어쨌든 우리 거기서 사진 찍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전주 갔던 것도 있어요. 전주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올라왔잖아. 맞아, 맞아. 진짜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실속이 없다. 생산직이지, 생산직. 근데 뭐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맞아. 예. 척하면 척. 맞아, 맞아. 잘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낙산공원 가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 전에 해안문 가서 한 번. 그러면 해화동에서 한 번 더. 해안문. 해안문에서 한 번 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고등학교지? 경신중고요. 경신중고를 이제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신중고를 보면은 예전에 쌓았던 성곽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 다부시지 않고 그걸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사용을 한 거? 그러게요. 드디어 해화문 가는 길입니다. 후! 짜라잔! 문으로 갈 수 있답니다. 지붕 보인다, 지붕 보인다. 제 지붕 거야, 지붕. 언제 끝나라고 했는데 진짜 거의 막바지가 보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생김새가 아까 전에 지나갔던 숙종문이랑 비슷한 테마 같네요. 저희는 이제 해화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화문을 지나서 이제 낙산으로 가게 될 거예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지막 낙산공원 남은 거고 이제 해화문에서 홍인지문까지 가면 돼. 나이스. 좋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낙산공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파이팅! 여러분, 해화문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이렇게 차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저쪽에 이제 초록색 계단이 있어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쪽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낙산공원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요. 신호 바뀌면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걸어갈 건데요. 안녕하세요, 헬프 여러분.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언덕배기입니다. 야호. 여기 올라가면 이제 아예 진짜 오르막길 자체가 없어. 그 다음에 낙산공원에서 이제 마지막 조망을 좀 보면서 갈 수 있어. 어떤 조망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약간 피날레 그런 느낌인가요? 그치. 인왕산, 북악산 이런 데서 급해서 우리가 막 못 보고 내려왔잖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조금은 진득하게 볼 수 있는 곳. 힘들지? 힘든데 할만해? 할 수 있어요. 네. 이야, 정신력이 강해졌네. 여기 앉아있으면 나 이제 어디든 다 도전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맞아. 긍지를 가지고 한번 다음 도전까지. 아니야, 일단 오늘 도전부터 좀 성공을 하고. 김칫국 안 마시네? 네, 김칫국 드링킹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완주를 하고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마지막 언덕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형님, 반갑습니다. 이제 낙산공원에서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걸었던 모든 길들이 한 번에 다 보이고 있고. 그치? 저기 DDP 그쪽부터 맞아, 맞아. 해서 남산으로 쭉 이어지는 그 길.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인왕산이랑 북악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제 낙산공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걸어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높은 건물도 많잖아. 우리의 이제 경제 성장의 그냥 중심이 됐던 모든
건물들이지. 이제 동대문 시장. 그래서 70, 80년대 그 이런 시장 느낌들. 아, 보존하고 있는 거네요. 그 현대적인 그 건물과 그 옛 것이 같이 공존하는 곳.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다음에 이쪽 왼편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에 다 어렸을 때 저런 데 살았었거든. 옛날에 70, 80년대의 그 향수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건축들이. 여기 낙산공원에 오면 서울의 모든 건축 역사를 다 쭉 볼 수 있네요. 그래서 한양도성에 있는 도성길에 대한 역사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이제 건물이 발전해왔던 그런 역사들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지. 우리가 온 길들 여기 있는 풍경을 한껏 들이키고 네. 우리가 이제 하산을 하면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싹 씻겨나가는 포인트네요. 그치.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보상받고 이제 하산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제가 봤던 모든 뷰포인트 중에서 여기가 제일이에요. 여기 오늘 그리고 빛도 너무 좋아. 지금 딱 좋잖아. 네. 날씨도 좋고. 그냥 여기 딱 서서 이렇게 원을 돌면 서울의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게 낙산공원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길들도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맞아. 약간 좀 뭉클하기도 하고요. 이제 한번 다시 DDP로 한번 가볼까? 예, 가시죠. 여러분 저기 끝에 홍인지 문, 오늘의 마지막 문입니다. 와 진짜 다 왔네. 다 왔지? 와 여러분 저 도착했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한양 도성길 돌아서 다 완주하셨던 분들 처음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한양 도성길을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우 형님이 다 안 돌아도 된다, 부담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어렵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과 이제 헬로 트레킹과 같이 이렇게 도니까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0, 에피소드 1을 거치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하나하나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응원해주신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완주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흥인님은 도착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갈까요? 와 마지막 종착지. 이야! 다 있어. 찍어 찍어. 평인 지문의 마지막 도장. 찍겠습니다. 오늘 다 찍었나? 이야. 자, 오늘 한양 도성길 도장 4개 다 찍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저희 집 가보로 남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 시작했던 광희문으로 이제 빨리 갑시다. 네, 가시죠. 짜잔. 저희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공룡의 첫 번째 미션 10km 이상 걷는 것. 그 두 배 이상을 걸었네. 맞아요. 오늘 거의 실거리는 한 20km 걸은 것 같아요. 실거리는 진짜 23km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걸었어.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이번에 프로젝트 공룡 덕분에 한양 도성길의 역사 그리고 또 풍경까지 또 들이켜지면서 한양 도성길을 한껏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해봅니다. 나 진짜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네. 끝까지 완주해 준 것만으로도 그 정신력만으로도 나는 벌써부터 한 5월에는 충분히 이 공룡 능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공룡 능선 진짜 다음 미션은 어떤 건가요? 다음 미션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산을 타는 미션을 할 거야. 오늘도 물론 이렇게 두 개의 산을 탔지만 그때는 이제 정말 산으로 들어가서 보급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아 오늘처럼 뭔가 쉬거나 커피 한잔하거나 우리가 보급을 다 챙겨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산을 타게 될 거야. 오늘은 좀 친절했던 산이었죠. 그치. 네. 거기는 이제 탈출로가 많긴 해. 그래서 도중에 힘들면 당연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것도 참가해서 그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해야지. 이제 집에 가야지. 내일 출근해야지.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그럼 오늘 산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